포터는 매 시즌 움브리니의 가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엑스팩이라는 게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X자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이 X자로 된 부분을 원단과 원단 사이에다가 심는 거예요. 그래서 버티는 힘을 훨씬 강하게, 아웃도어 브랜드들 중에서도 고강도를 원하는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고, 엑스팩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X자로 된 나일론 코일을 집어넣은 게 끝이냐, 겉에 PET 소재로 코팅을 했어요. 라미네이팅을 해서 방수는 100%라고 표현하는 게 없거든요. 99%의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방수 지퍼예요.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방수가 잘 됩니다. 이 부분이 가방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. 백팩으로 맸을 때 위쪽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가방 소재는 딱딱하진 않아요. 근데 튼튼해요. 그래서 가볍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소재입니다. 이거는 상품이라서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방입니다. 뭐 똑같죠? 크기가 크다 보니까 물건도 막 때려 넣고 잘 안 꺼내고 그 위에 뭔가 넣고 그렇게 무거워요. 가방이 무겁다는 건 아니고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무겁다는 얘기예요. 이 지퍼를 보시면 가방을 쭉 가로지르는 메인 지퍼인데 이제 풀럭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를 보면 락을 걸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흔히들 여행용품 파는 곳에서도 사실 수 있는 조그만 자물쇠로 가방을 거실 수 있어요. 여기다 락을 걸고 비행기를 타실 때 위탁수화물로 쓰셔도 되고, 배낭여행 같은 거 가셨을 때 물건 분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요. 지금 형태는 백팩이에요. 백팩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. 쿠션감도 좋고 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두 번째, 보스턴 백으로 사용할 경우 간단해요. 지금 백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끈줄에 두지, 이 부분도 또 딱 끈이 정리가 됩니다. 클립이 있어요. 클립을 여기로 이렇게 껴, 이렇게 돼요. 세 번째, 숄더백인데 저는 숄더백 끈을 옆에다 보관해 놨습니다. 이 부분의 지퍼에 웅그레이너는 형광색을 좋아해요. 위에서 보시면 이런 바나나 형태로 커브가 져 있어요. 이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마찰력을 높여줘요. 쿠션도 꽤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양쪽에서 약간 길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 돌아가는 부분 그냥 급하게 꺼내자마자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껴요. 어깨에다가 걸 상태에서 돌려주면, 저는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크로스를 매게 돼요. 이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커브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프게 하질 않아요.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지됩니다. 이렇게 한 거랑 앞자로 꽂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처음 메고 왜 휘어 있지? 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리 하나로 잡아서 이 주머니에, 저는 자주 꺼내야 되는 물건들을 넣어놔요. 휴대용 배터리, 핸드폰 충전 케이블, 옆 주머니는 어깨끈, 안쪽은 다 형광색입니다. 가방 안에 물건 찾기도 굉장히 편하고 기분도 좋고.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.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배고프다.